코로나19로 외식하기 꺼려지는 요즘. 아무래도 외식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. 좀 위생적이거나 사람이 좀 없거나. 방역에 좀 힘을 쏟는 매장들을 찾아서 다니고 있습니다. 네. 코로나19 시대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곳. 어떻게 다를까요? 맛과 위생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특별한 식당을 지금 만나봅니다. 중요하죠. 아주 중요하죠. 인천 강화군의 한 식당. 보리밥?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채우는데요. 한 마리. 그런데 여기 안심식당이라 저희 항상 믿고 자주 찾아오는 식당이거든요. 안심식당이라고요? 코로나19 시대에 청결과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하는 안심식당의 첫 번째 수칙은 위생적 수저 관리. 아, 이렇게 주시는구나. 와. 수저 포장은 물론 매일 끓는 물에 살균 소독을 해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한답니다. 야, 이거 귀찮으실 텐데. 제대로네요. 수저를 젓가락을 한꺼번에 한 통에다 넣고 사용을 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지다 보니까 비위생적이고 좀 불결한 느낌이 들어서 포장으로 바꿨습니다. 잘하셨습니다. 네. 삶은 후에도 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으면 세균이 쉽게 번식할 수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일일이 물기를 닦아 개별 포장해 손님 상에 놓는다고 하네요. 와, 정성이요. 네, 좋네요. 아, 좋네요. 네. 세척이 잘 된 것 같고 소독해서 나오는 물기를 깨끗하게 사용하셨습니다. 뿐만 아니라 손님을 응대하는 직원부터 요리 담당 직원과 주인장까지 안심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의 마스크 착용은 필수. 당연하죠. 그럼요. 그리고 코로나19 시대에 꼭 지켜야 할 식사 예절, 바로 덜어먹기인데요. 야, 설마 젓가락을 다서 야채를 담아야 나눠 먹는 거거든요. 근데 이 접시를 이번에는 이제 이런 접시로 1인분씩 나눠서 이렇게 담아드리고 있습니다. 와, 너무 좋네요. 원래는 큰 접시에 놓고 함께 먹었던 음식도 지금은 개인 접시에 담아 제공해 코로나 감염에 대한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있답니다. 와. 감사하네요. 반찬을 덜어 먹을 수 있는 집게를 제공해 안전한 식사를 한다고요. 위생 관리나 이제 좀 철저하게 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좀 마음 놓고 식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안심 식당이란 음식 덜어 먹기, 위생적 수저 관리, 종사자 마스크 착용 이 세 가지 수칙을 잘 지켜야 안심 식당으로 인정. 방역을 위한 주인장의 노력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야, 이거 좋네요. 손님들의 마스크를 좀 더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주인장의 아이디어로 마스크 거리를 만들었고요. 와, 천재적인데요? 이런 게 있어요? 처음 봤어요, 저는. 이거 좋네요. 여기에 비말 전파를 막기 위한 투명 칸막이까지. 이 정도면 안심할 수 있겠죠? 위생적으로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안심하고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. 3대 수칙을 잘 지키고 있다는 또 다른 안심 식당. 그런데 손님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특별한 것이 있었으니 뭡니까? 이게 뭐예요? 아니 이게 뭔가요? 뭐예요 이게? 얘가 우리 매장에서 최고의 우수 사원 우주예요. 우주요? 네. 우주 사원이에요? 이제 너 가서 일할 시간이야. 가서 일 열심히 하자. 바로 서빙하는 로봇인데요. 로봇에 음식을 올린 후 서빙해야 할 식탁의 번호를 입력하면 손님에게 음식을 갖다주는 기특한 녀석입니다. 이야. 안 지치니까 못 이기죠. 로봇 서버.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? 신기해요. 네, 로봇이 좀 서빙을 하니까 뭔가 더 마음 편하고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어하시고 손님들도 불안해하시는데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손님들한테 안심을 드릴 수 있을까 국리 중에 하게 되었습니다. 아, 많은 게 달라지네요. 비대면 시대에 발맞춰 손님과 직원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게 됐다는 서빙 로봇. 감염병 예방을 위한 주인장의 노력이 돋보이네요. 코로나19 시대에 딱 맞는 안심식당에서 건강한 식사하세요.